안녕하세요. 모둠투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6일.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3월에 가장 저평가된 캐시우드 주식 3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제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더라도 캐시우드 주식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된 이 3개의 캐시우드 주식은 그녀의 상위 섹터를 각각 사로잡습니다. 이 3개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에어로 바이론먼트, 아마존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FDA 승인은 유전자 편집 회사의 대규모 승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에어로 바이론먼트 드론 제조업체는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존 캐시우드는 아마존은 우주 주식으로서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장 반등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초기 투자 매력을 제대로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ARKK는 2021년 최고치보다 3분의 2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ARKK와 다른 펀드들은 저금리, 디지털화 급증, 스펙에 대한 광풍, 개인 투자자 기반 확대 등 성장주에 유리한 조건이 독특하게 결합하면서 데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캐시우드 주식이 저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시우드가 몇몇 종목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를 보세요. 이렇게 원형 바닥형을 만들면서 공격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 세 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먼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유전자 편집 잠재력이 저평가된 잠재력의 주요 지표가 되면서 차세대 헬스케어 주식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 분야는 최근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으로 상당한 돌파구를 보았습니다. 버텍스 파마투티컬스와 협력하여 개발된 이 획기적인 치료제 캐스게비는 시클셀 디지스 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승인은 유전체학의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하며 의료 투자에서 새로운 잠재력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획기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예상 외로 미온적이었습니다. 회의적인 반응의 대부분은 주로 미국에서 10만 명의 환자로 추정되는 캐스게비의 총 치료 가능한 시장과 환자당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치료 비용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캐스게비는 저평가된 캐시우드 주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가격이 비싼 연구 개발 및 시장 출시 비용에 비해 제한된 단기 재정 수익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좁은 견해는 캐시우드 주식의 저평가된 잠재력을 무시합니다. 캐스케비의 승인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 방법론으로서 유전체학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캐시우드가 예측하는 유전체학 혁명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차트입니다. 현재는 이 박스를 횡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저항 밴드를 이번에 통과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횡보하는 구간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횡보 구간에서는 이 주봉을 잘 보고,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에어로 바이론먼트. 지난 1년 동안에 75%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투자자들 눈밖에 있는 저평가된 캐시우드 주식 중 하나고 이 회사는 군사용으로 설계된 무인 드론을 전무로 하며 기존의 실패한 제품을 무한 반복하는 데 중점을 둔 다른 방위 산업 대기업들과 차별화되는 기술 중심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합니다. 이 회사는 획기적인 무인 항공기인 점프 20 그룹 3을 출시하여 군사 훈련 중에 선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감시 또는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적의 통신을 방해하는 전자전 플랫폼으로도 눈에 띕니다. 이 정교한 기술 집약적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유인입니다. 사람이 운전한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무인 항공기는 군사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의미합니다. 에어로 바이런먼츠는 무인 전자전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국방 기술 분야에서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에어로 바이런먼트는 토마호크 로보틱스를 1억 2천만 달러에 인수해서 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너지 효과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에어로 바이런먼트의 운영이 효율화될 것입니다. 토마호크 로보틱스는 에어로 바이런먼트 드론 함대의 핵심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에어로 바이런먼트의 비효율성에 대한 광범위한 비용 절감으로 회사를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번 전략적 인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어로 바이런먼트 이익률을 향상시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평가된 캐시우드 주식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 에어로 바이런먼트 차트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이평선 수렴된 구간을 지나서 주가가 위로 상승하고 이격이 확대됐을 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한다는 것을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또 내려가면 내렸대 팔았으면은 이또 이런 상승 구간에는 들어있지 못했겠죠. 네, 이렇게 하는 구간이 여기에는 많이 나왔다.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까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네, 타짜에 쫄리면 돼지시던지 라는 문구가 생각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네요. 자, 이런 기업에서는 좀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이런 상승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보이는데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또이 하락을 했다가 또 급상승을 이렇게 할수 있을지 기대해 보기를 하면서 다음. 그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저평가되었다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없을 수 있는데 캐시우드 눈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 ETF ARKX에서 아마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존은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아마존은 카이퍼 시스템스 자회사는 저지구 궤도에 있는 3,236개의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광대역 통신 접근성을 높이고 전 세계에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사회에 빠르고 저렴한 광대역 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마존은 스페이스X를 주요 경쟁사로 삼고 있으며, 캐시우드는 이 주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12월 말 시스템 테스트에서 초당 100기가비트 안정적인 연결 속도를 달성하면서 위성 간의 데이터 전송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상업 서비스를 출시할 야심을 품고 있으며, 이는 미국 평균 광대역 속도의 2배 인 초당 최대 400메가비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저평가된 주식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아직 이 비즈니스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 우주로 발사를 위해 카이퍼가 스페이스X에 의존하는 것은 머스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한편 제프 베이조스 또 다른 벤처 기업인 아마존 계열의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의 직접적인 도전을 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조스가 아마존의 소매 사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완전한 우주 기반 가치 사슬을 통합할 수 있다면 이 저평가된 캐시우드 주식은 현재 시가총액 1조 8천억 달러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아마존 차트에 왔습니다. 아마존은 이 V자 상승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두번 바닥 찍었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RSI가 70을 넘어가서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대세인 월봉으로 봤을 때도 RSI는 70을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아마존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 뛰어내릴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는 없는데. 그리고 직전 고점이 188달러였는데 지금 174달러로 거의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뚫는다면 더 높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모르지만 잘 분석하셔서 투자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여기에는 투자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한껏 높아진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존은 고평가됐고 이미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캐시우드 생각에는 이게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아직 횡보 상태거나 아직 덜 오른 주식, 이런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투자하는 게,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